형님아, 연청과 흰청 뭐 사야 돼? 이 형이 알려줄게. 연청의 매력은 말이야. 연청은 은근히 코디가 어렵던데. 하하, 자식. 하하하하. 그럼 형이 흰청의 매력에 대해서 알려줄게. 흰청은 말이야. 흰청은 은근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? 둘 다 사, 자식아. 네,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. 여름에 다양한 바지들을 활용하지만, 뭐, 데님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연청입니다. 그리고 그 연청을 바짝 따라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흰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뭐, 화이트 팬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데님뿐만 아니라 요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제품들을 가지고 코디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데님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데님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각각의 제품들마다 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걸 구매하지?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. 물론 두 개 다 구매해도 됩니다.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을 좀 쉽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연청과 흰청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. 그리고 각 제품들을 활용한 코디 방법들까지 여러분께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컨텐츠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총 두 편으로 해서 좀 구성을 해볼 예정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청의 매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컨텐츠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좋아요, 구독하기. 제가 생각하는 연청의 가장 큰 장점은 긴 바지임에도 불구하고 컬러에서 주는 그런 시원한 무드입니다. 뭐 청바지 자체가 컬러감 때문에 뭐 다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특히 연청 같은 경우는 채도가 낮으면서도 흰색 느낌도 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청바지 중에서도 가장 시원한 그런 무드를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긴 바지임에도 좀 여름에 좀 쉽게 활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블랙 앤 화이트만 잘 매칭을 하더라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 코디하실 때 위아래 컬러감 맞추는 거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연청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앤 화이트만 매칭을 해주더라도 되게 멋스러우면서도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컬러 매칭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활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죠.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레트로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겁니다. 뭐 연청 자체가 자주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특히 레트로, 뉴트럴한 그런 무드가 많이 유행을 타면서 특히 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연청을 활용하시면 좀 트렌디한 그런 느낌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나 싶고요. 하지만 뭐 장점만 있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단점도 참 두 가지가 있는데요. 단점 첫 번째로는 은근히 컬러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뭔 개소리! 앞에서 분명히 너가 컬러 맞추기 쉽다고 해놓고 뭔 소리냐?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데님 중에서도 연청 같은 경우는 특히 다양한 컬러랑 매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만 좀 매칭을 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만큼 은근히 코디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.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코디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워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뭐 이거는 사실 연청뿐만 아니라 뭐 데님 선정을 하실 때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브랜드마다 워싱하는 느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사실 예쁜 연청 바지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인스타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제품을 보면서 고르시는 경우가 참 많죠. 그만큼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연청 바지가 고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을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코디 모습을 좀 같이 함께 할 친구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더 스토리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4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. 사실 4만원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쉽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레귤러 핏이어서 제가 쉽게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핏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. 모든 바지들이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잘 맞는 그런 핏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물론 아직까지 세미 와이드나 와이드 핏이 유행이긴 하지만 브랜드에서 다양한 핏의 제품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핏의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또 멋지게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줄 수 있는 것들이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특히 핏을 더 잘 챙겨야 돼요. 그리고 오늘 코디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자 코디 같은 경우에는 여자 코디에 비해서 아이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적습니다. 그래서 가장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색감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좀 코디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매칭이 저는 화이트랑 연청 매칭이라고 생각해요. 좀 편한 분위기를 위해서 좀 슬리퍼를 착용을 해봤고요. 코디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니멀백으로 좀 포인트 주시면 심심치 않게 코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
네, 앞에 코디가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티셔츠의 프린팅 컬러와 바지 컬러가 톤온톤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여러분 벨트를 활용하실 때는 벨트가 살짝 보이도록 좀 베입을 하시면 너무 좋겠고요. 이렇게 에코백을 같이 매칭해주시면 좀 더 여름스럽게 또 코디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하이트 반팔 셔츠도 정말 여름에 활용하기 좋죠. 특히 여러분 반팔 셔츠 활용하실 때는 세미 오버핏에서 오버핏 느낌으로 연출을 하셔야 조금 더 여러분께서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. 또 이렇게 샌들과 벨트 컬러를 통일해주면 또 컬러 전체적인 통일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, 이렇게 베지 색상의 컬러만 가지고도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하이트 다음으로 또 쉽게 매칭해볼 수 있는 컬러가 바로 블랙입니다. 여러분이 또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쉽게 매칭을 해볼 수 있고요. 또 이렇게 샌들도 좋지만 좀 깔끔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더비 슈즈를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또 멋진 여름 코디 할 수 있거든요. 좀 깔끔한 느낌에다가 블랙 토트백으로 해서 좀 전체적인 컬러 통일감을 주면 전체적인 단정한 느낌과 함께 연청으로 또 컬러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코디도 정말 활용하기 좋죠. 네이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연청과 컬러 매칭이 좋은 아이템인데요. 셔츠를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롤업 정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. 여기에다가 샌들을 매칭하시면 좀 더 시원한 무드를 낼 수 있거든요. 여기에 너입을 하냐, 빼입을 하냐에 따라서 여름 코디의 범위가 확 넓어지니까 이런 포인트 꼭 살려두시면 좋겠습니다. 앞에 코디가 더워 보였다면 이런 식으로 반팔 셔츠를 활용해보셔도 좋죠. 특히 하이트 셔츠보다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활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특히 그런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청과 컬러 매칭이 좋기 때문에 이런 코디들이 좀 밋밋하다면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한번 두시면 좋겠고, 조금 더 차별성 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그린 컬러의 티셔츠를 활용해보면 너무 좋죠. 특히 이런 그린 컬러를 활용하실 때는 좀 후리하게 입는 게 좋기 때문에 슬리퍼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본 스니커즈로 좀 여유로운 핏감을 가지고 좀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. 베이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연청과 컬러 구하기 좋습니다. 여기에 또 신발 컬러도 좀 베이지 컬러로 매칭을 해서 톤온톤 느낌으로 좀 포인트 주시고요. 또 여기 백팩까지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대학생 꾸안꾼으로 너무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. 조금 더 차별성 있게 하고 싶다, 그럼 오렌지 컬러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습니다. 특히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연청보다 더 밝으면서도 환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포인트 줄 수가 있고요. 블랙 백팩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컬러감을 죽여주는 것도 더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이것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이렇게 오늘 블랙 앤 화이트 같이 여러분이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컬러부터 뭐 네이비라든가 그린, 베이지 등 다양한 또 컬러랑 좀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 연청 활용하실 때 블랙 앤 화이트 말고 좀 다른 컬러감도 잘 활용하셔서 좀 쉽게 포인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흰청으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. 빠이.